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 공부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거잘안 되네. 아, 요즘 잘하고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예, 사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참 진짜로 그 멘토님들 더럽게 안 존중이 안 되네. 좀 칭찬해. 법문을 좀잘 들어오세요. 예. 법은 뭐 재밌지 않니? 예, 재밌게 듣고 있어요. 재밌게 듣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외치고 가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게 잘안 아, 뭘 외쳐가지고. 되네. 아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자, 존중하자. 이러고 가는데 막상 가서 또 부딪히 보면은 또잘안될 때가 있고. 그렇게 말하고 가니까. 네. 아, 그럼 말하고 가니까 안 어, 된다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못합니다라고 했다가 축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 공약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잖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죠. 어디로 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자. 그래, 이롭게 하자. 이러고 가는데 그게 그러면 안 아, 된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쌔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정확하게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연의 원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나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나를 예, 바꾸는 거지.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뭘 국민들의 뭐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좀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요러요러 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안은 절대로 안 내놔요. 왜? 답을 모르거든, 지도. 어쨌든가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나중에 답을 내겠다는 거지. 그 답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을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 근데 원리를 바르게 한다 그러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딱 알죠. 이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실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너 아서 일단 찍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아침에 가면서 내가 오늘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못 하겠으니까 내가 외치고 가는 거죠. 열심히. 아, 그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진짜 그렇게 할수 있는지 자연히 딱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는 거지. 한다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깨끗하게 공부할 때요. 그냥 보고 들리는 대로 내가 아직 저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듣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내 진량이 천만큼 내 아는 만큼 저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처리하라고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존중하라는데 내가 존중하려고 지금 나한테 어떤 환경이 마련되는 게 아니고 저걸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지만이 내가 아는 만큼 저걸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옛날에는 원리를 모르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환경을 접했지만은 이제는 원리를 아니까 아 내가 공부하는 학교가 바로 직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 내한테 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저걸 처리해가지고 답을 내려고 할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저거 힘이 없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들리는 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내 실력이 꽉 차면요, 저거는 내 스스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내 앞에 또 환경이 지금 펼쳐지는데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저걸 처리하라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난 어떤 뭐가 난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내가 뭐가 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저걸 처리하라고 지금 나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거를 갖다 네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직장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네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일단은 공부하고 지금 연구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지 네가 저걸 처리하라고 지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아침에 갈때 열심히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오늘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 이렇게 지금 출근하고 가버리면요. 나는 뭔가 지금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 근데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처리하려고 되니까 내가 깝깝해진 일이 생기는 거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직장에 가는 거라. 그래서 인연도 만나고 사람을 내가 접하면서 저걸 깨끗이 내가 흡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일단은 쌓아두는 거지. 쌓아두어야지만 내 질량이 좋아져가지고 저걸 처리할 수 있는 내공이 만들어져요. 그럼 내공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100일짜리 내공이라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걸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씩 처리하면서 가는 거야. 1년을 내가 바르게 공부했다면 1년을 공부한 내공이 있으니까 이 내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처리해 나가는 거죠. 처리는 이때 하는 거지 지금은 처리할 때가 아니에요. 처리하려고 들면은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돼. 웬일을 자꾸 처리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처리하려고 하면요. 자기는 나한테 미션도 많이 갖다 대지. 근데 미션을 갖다 대기보다는 내가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는 말로 내 직장을 접하고 있으면요. 미션이 많이 안 들어와. 왜? 네가 지금 연구하고 공부한 데 있으니까. 일단 환경만 보여주고 사람 속에서 네가 그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만들어주죠. 그래서 처리하려고 접근하는 거하고 저 미션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받아만 들은 게 이게 바로 질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직장에 가면요. 오늘은 사람을 존중해야 돼. 오늘은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돼. 오늘 나한테 어떤 미션이 올 건데 이 미션을 갖다 내가 멋지게 내가 처리를 좀 해야 돼. 자꾸 처리를 하려고 들거든. 그럼 처리를 하려고 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환경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럼 내 공부가 안 되거든. 그럼 시간은 가는데 내 질량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처리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열심히, 그죠? 시민들한테 무엇을 받아가지고 뭘 처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공무원 속에서 내 공부를 지금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좀 문제 있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처리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처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나한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날 내가 처리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거든. 처리하려고 들면요.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처리가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럼 처리하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그리고 일단은 간다. 내가 저거는 처리는 못하지만 일단은 모든 걸 받아들여서 참고 정도만 하고 간다. 이렇게 가시면 공부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거기 알아서 나한테 그날 그날 풀어야 될 미션을 갖다가 나중에 되죠. 근데 나는 오늘 사람을 바르게 대했으니까 네가 바르게 대하게 했으니까 자연히 어떤 미션을 하나 줘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거죠. 네가 이걸 처리를 할래 아니면 네가 공부해서 연구를 해서 만질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처리하는 것보다도 내가 연구하는 게 낫죠. 공부하는 게 낫죠. 그러면 깝깝한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사람을 바르게 되려고 그래. 미션을 내가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처리가 절대 안 되게 됐어요. 왜? 내 아는 만큼, 그죠? 내 실력이 있는 만큼 내가 처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부터 내가 갖추는 거죠. 받아들이면 안에서 내공이 착 차요. 그때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처리하려고 들으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힘들다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리를 안 하고 나는 일단, 내 환경 속에서 일단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나는 공부할 것을 오늘 갖다 받아들였잖아요. 깨끗한 거야. 뭘 받아들이는 게 있다니까. 근데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내 고개 딱 막혀가지고 공부가 안 돼. 환경이 뭐냐면 인연이 뭐냐면 네가 보고 들어야 될 거 흡수할 게 지금 주는 건데 그걸 갖다 네가 깨끗하게 받아 먹으면요. 안에서 질량이 찬다니까. 밀도가 차게끔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찬 밀도만큼 나중에 어느 정도 물리가 터져야지만 상대한테 뭔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근데 지금 받아 먹어야 될 텐데 지금 참고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갖다 내가 처리하려고 해버리면요. 처리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 그럼 처리 못한다고 짜증나는 거라. 그럼 맨날 갔는데 뭔가 미션에서 부딪힌다 하거든. 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할 때가 아니죠. 그냥 깨끗하게 보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흡수하고 가면 돼. 참고만 하면 돼. 누가 이렇게 하란다 해가지고 멘토가 또 이렇게 하란다 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해야지 또 그렇게 한다? 절대 안 돼. 내가 아는 만큼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아는 만큼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절대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거든. 근데 매도가 또 한마디 하면요 저걸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래. 행동으로 옮기려는데 행동으로 절대 옮기게끔 안 되게끔 돼 있어. 멘토가 지금 앉아가지고 쳐놓는 뭐 밤을 하더라도 그냥 참고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내 강의 들으면서 내 모자란 질량도 채우고 그 질량이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 물리가 터지면요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멘토가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 했다 가지고 아 멘토가 주신 법이니까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근데 저렇게 꼭 내 따라서 해야지 실천해야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러면요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
멘토가 어떤 법문을 주더라도, 아, 오늘 멘토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물은 거에 대해서 내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들었다 해가지고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바로 따라 하려고 그래.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까까한 일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내가 아는 만큼, 내 실력만큼 노력하는 거, 그죠?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아는 실력만큼 열심히 할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강의를 듣더라도, 강의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내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 내가 들었다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옮긴다 그러면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라. 상대를 존중하라 했으니까, 난 존중할 실력이 안 되면 존중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존중이 뭐라는 것은 내가 좀 알았어요. 알고 내 참고만 하면 돼야. 그러다 쭉내 강의 듣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존중에 대해서 어떤 밀도와 질량이 차면 쫙하게 물리가 터져가지고 내가 상대를 존중 안 할라 하는데 나는 벌써 상대를 존중하고 있네. 이때 보니까 내가 질량이 그만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들어보니까 멘토가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 듣고 내 직장에 가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려고 참 애를 쓰잖아요. 더럽게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존중하려는데 더럽게 안 됩니다. 더럽게 안 되게끔 돼 있거든,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존중을 해? 그죠? 그러니까 멘토가 어떤 법문을 하면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해가지고, 아, 요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상대를 존중할 만큼 아직 그만한 실력이 질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꼬라지대로 일단 가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